그 힘의 원천인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. 붕장원입니다, 여러분. 밤바다를 평정한 오늘의 주인공, 바로 붕장원인데요. 낮에는 모래바닥에 몸통을 숨기고 있다. 조용한 밤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 녀석, 밤바다의 갱으로 불린답니다. 짜자자잔. 제 스타일 어떠신가요? 저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? 아, 역시 이 뱃사람 패션은 이런 또 보라색 빛깔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기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요. 저도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붕장어들을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기다려라! 예쁘게 꽃단장하고 만난 첫 번째 붕장어. 나와라! 와! 아! 오,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, 진짜! 아, 엄마! 여기 안에 어떻게 붕장어가 들어가요? 멸치를 갖다가 여기 넣어놓으면. 네. 장어가 냄새를 맡고 요 안으로 들어가는데, 아~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버려지기 때문에 아~ 들어가도 나오지는 못하지. 여기 딱 오~ 손발이 끝도 없이 올라오는데 이거 다 언제 바닥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? 이게 어제 오후에 6,000개에서 7,000개. 6,000개에서 7,000개요? 엄청나네요. 붕장어 잡기 위해 바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한다는 바다 사나이들. 이제 육지보다 바다가 편하답니다. 클 것 같아요. 우와. 기운 센 요 녀석들은 연중 잡히는데요. 특히 바다가 깊은 기장에선 힘 좋고 튼실한 붕장어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. 잠깐만. 잠깐 저 앞으로 바다 보내지 마세요. 차라리 바다에 지금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네요. 와, 뱀벌미가 이런 거구나 싶네요, 진짜. 와. 거친 파도 앞에서 약해진 저 엄청난 뱀벌미를 경험했는데요. 제가 붕장어를 잡으러 간 건지 붕장어가 저를 잡으러 간 건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어우, 나 또 뱀벌미 하는 것 같아. 어지러워. 제가 뱀벌미로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바다 사나이들의 통발 끌어올리기 작업은 계속됐는데요. 역시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어서일까요? 몰아치는 파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붕장어 잡이에 집중 또 집중합니다. 통발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주위가 점차 밝아지더니 이내 해가 뜨고 갈매기 떼가 저희를 밝혀줬는데요. 육지로 가까워지자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. 진짜 아니 제가 오늘 한 것도 없고 죄송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려고요. 언제 찾아오는 모든 이별에 아쉬운 두 손을 꼭 잡았나. 남자는 뱅, 여자는 항구. 육지다. 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. 아 진짜 아 땅이 이렇게 고마운 곳인지 몰랐어요. 한 600km. 600km 보통 아 그래도 중간치네 했다니 좀 다행이네요. 그럼 이제 얘네들 어디로 옮겨지나요? 저 우리 기장 붕장어는 우리 어씨는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횟집에서 바로 요리하고 하는 데가 이제 횟집이 형식이 되다 보니까. 우와. 싱싱한 붕장어의 도착지, 직판장도 시장도 아니었습니다. 기운 찬 바다의 힘은 기장 앞바다에 위치한 횟집으로 옮겨지는데요. 기장 붕장어를 찾는 분들에게 산지의 신선함을 맛보여주기 위해서 식당으로 바로바로 직행. 신속하게 뼈 골라내고 깨끗하게 손질 끝내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답니다. 아니 이거 지금 제가 저와 함께 선원들이 잡아온 거거든요. 네. 저 큰 거 잘 잡았나요? 오늘 제품이 상당히 좋은 제품. 아 정말요? 네. 우와 칭찬받았다. 네. 제가 이게 토하면서 잡은 거거든요. 네. 이거 지금 무슨 요리하시려고 이렇게 다듬으신 거예요? 해요. 지금 뼈 발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
층층이 쌓아 올려진 붕장어들. 준비 과정이 보통 생선회들과는 달라도